시청자 여러분, 구독자 여러분, 미카체연의 미카입니다. 반갑습니다. 영상 시청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알림 설정 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 오늘은 이제 뭐 하려고 이렇게 카메라 켰냐면요. 앞에 영상 보이시는 거 있죠? 이거 소개해드리려고 영상 카메라 켜봤어요. 이거 블랙 영양바라고, 블랙 김 영양바라고 있더라고요. 원래는 이게 2,000원짜리였나 봐요. 4개 드는 거. 근데 4개 이제 1,000원이라고 해서 제가 이거 두 개를 사 와봤거든요. 맛도 궁금하기도 하고. 그래서 이게 한 개에 250원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되겠네요. 예. 50% 할인해가지고 먹어보신 분 계시려나? 저는 아직 이런 거는 제가 잘안사 먹다 보니까 예, 잘 모르겠어요. 가끔 이제 이런 거 보면은 이제 이런 크랜베리 이런 바가 있잖아요. 이제 요즘에 뭐 포스트 이제 콤프레이크 그거 이제 바도 있고 어쨌든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네, 아무튼 이제 그런 여러 가지인데 가격은 보면 솔직히 보통 3천 얼마 정도 하잖아요. 그래서 뭐 4천 가까이 하니까 좀 비싸가지고 4개 드는 거라도 좀 비싸서 그거 얼마에 잘안사 먹게 되더라고요. 대신에 좀 이거 말고도 저렴한 거 있잖아요. 이제 이마트 가면 노브랜드에 라고 이제 4개 드는 거 1980원 하나당 500원씩 하는 예 그런 게 있잖아요. 예 그런 거 해도 되게 그런 거사 먹게 되는데 그런 거까지 안사 먹어 잘 모르겠어요. 이거는 칼로리가 이거 하나당 160칼로리라고 예 식사 대용으로 하나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네 이제 아무래도 이제 운동하시는 분한테 아무래도 약간 다이어트 하시는 분들한테 아마 좋은 것 같아요. 먹기도 그렇고, 예. 160칼로리. 막, 딱 적당한 칼로리이긴 하네요. 이거 딱두개 먹으면은, 이제 하루 한끼 정도 되겠네요. 예. 두개 먹으면 하루 한끼 정도? 예, 뭐 드느냐면은, 콘웨이크, 뭐, 콘웨이크 당연히 옥수수니까. 예, 그리고 뭐, 설탕도 들 있고. 보디메가 추출물. 보디메가가 뭔지 아시죠? 예, 그, 이제 주로 이제 맥주 만들 때 많이 들어가는 그 메가죠. 네. 뭐, 땅콩이라든지, 올리고당, 오곡크리스, 피퍼프, 뭐. 거의 대부분 다 이제 국산도 있고, 외국산도 있는 것 같아요. 김도 들어있고, 김가루 어쨌든 간에 쌀엿 뭐 예, 해바라기씨 아까 땅콩하고 이제 해바라기씨 뭐 이런 거다 들어있다고 하더라고 이게 손톱에 하나 좀 나와가지고 예 죄송해요 어쨌든 물분말 에스틴 뭐 녹차 열수수 추출 물분말 예 이렇게 돼 있어가지고 녹차 열수 녹차 열수 추출물 분말이 뭔지 정확히 저도 알 리가 없어가지고 아마 녹차에서 그거 간 거겠죠 어쨌든 간에 만든 데는 이제 엄마 사랑이라는 이제 이 제품이고 이제 풀무원에서 판매하는 그건가 봐요 어쨌든 간에 아직 안 먹어봐서 저도 무슨 맛인지 궁금하겠네요. 아까 여기 보이는 아마 여기 이미지에 보이는 아마 이런 거랑 비슷한 느낌이겠죠? 예. 한번 열어보고 싶긴 한데 까볼까요? 떼진다. 칼로 그냥 할까? 아, 이렇게 들어있구나. 네, 이렇게 들어있어요. 이렇게 해가지고. 네, 이렇게 들어있네요. 2019년 6월 13일. 아직 조금 남긴 했죠? 이렇게 들어있는 거였구나. 궁금해서 한번 사봤어요, 저는 이제. 네, 하나, 개당, 이런, 아까 그거 개당 250원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되니까. 네, 어쨌든 이렇게 두 개가 2,000원치 이제 총 8개 구매했고요. 그리고 이제 이거는 이제 제가 이제 팻마트에서 산 이제 고양이 이제 통조림이고요. 아 이거는 이마트 마산 이마트에서 샀어요. 네, 마산 이마트에서 샀고요.
지금 팻마트에서 사는 이제 고양이 이제 통조림이고요. 뭐 뭐도 있냐면은 아 뭘까요? 네, 참치치어 뭐 애완고양. 네. 이거는 이제 참치어하고 참치 들어있는 애완고양이 이제 통조림이고요. 한 개가 이게 600원인데 두개 이제 두개 사면은 이제 500원이죠. 하나씩 두 개에 1,000원이니까 원래 1,200원인데 이제 행사 해가지고 할인해가지고 행사 해가지고요. 그래서 이제 두 개. 예, 이제 1,000원이죠. 그래서 총 4개 샀는데 이제 3개밖에 안 보이시잖아요. 예, 얘는 참치 게살, 예, 게살 참치라고 돼 있어요. 지금 3개밖에 안 보이는데 하나는 이제 저희 고양이 이제 먹인다고 하나 먹였어요. 그 분홍 색깔인데 참치만 들어있는 어쨌든 예, 고양이 전용 이제 간식이에요. 치킨하고 참치 들어있는 거고요. 뭐 대부분 다 거의 다 초단백 초지방 뭐 칼슘 인뭐 어쨌든 조섬유 조해분 수분 뭐 이런 등등 들어있네요. 어쨌든 간에 대부분 아무래도 그렇게 들어있나 봐요. 이건 참 이거 이렇게 해가지고 총 4개 샀는데 팻마트에서 2,000원씩 구매했어요. 한개 500원씩이라 생각하시면 되겠죠. 원래 600원짜리인데 예, 두개 사면 1,000원이라서 아무래도 많이 살수록 이득이죠. 개이득이죠. 네, 어쨌든 간에 참치 하나는 지금 여기 원래 4개인데 지금 하나는 참치예요. 분홍 색깔 여기 분홍 색깔 되어 있는 참치. 참치만 들어 있는 거예요. 얘는 게살 참치, 치어 참치. 네, 어쨌든 저희 이제 집에 꼬맹이 주려고 이렇게 네, 사가지고 온 거예요. 여기는 닭, 게, 살, 여기 치어, 물고기 그림이 딱 있네요. 예. 네. 치킨하고 참치고 여기는 게살하고 참치라서 게살 게가 있고 여기는 이제 참치하고 치어. 치어가 뭔지 아시죠, 여러분? 물고기 자그만한, 예, 새끼. 물고기의 새끼란 말이겠죠, 어쨌든 간에, 치어가. 예, 어쨌든 그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잡았어요. 총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저 이거 두 개, 이거 네개 해서 총 오늘 4천 원 정도. 2천 원, 2천 원, 4천 원 정도 썼거든요. 거의 제가 제 돈으로 거의 사다 보니까, 예, 대부분 다. 이때까지 영상 찍은 것 중에는 이제 대부분 다 제가 제 돈으로 다 구매해가지고 구입해가지고 다 이제 리뷰한 거라서 협찬 같은 거 전혀 없어요. 진짜 거짓말 안 하고 네 진짜 저 협찬 같은 거 받아본 적도 없어요 실제로. 네 없어요 없어요. 이때까지 이제 제가 영상에 보면은 대부분 다 이제 제가 집에 있는 걸로 이용해서 찍은 것도 있고 예, 거의 제 돈으로 이제 구입해가지고 사서 이제 이렇게 리뷰하기도 하고요. 몇 개는 이제 그 저희 아빠가 이제 얻어와서 이제 내가 제가 리뷰한 거기도 하고요. 네, 얻어오신 거. 대부분 다큰것 같아요. 아무튼 오늘은 이제 이렇게 소개는 여기까지 해드리고, 다음 영상은 뭘로 저도 할지 모르겠지만, 이제, 다음 영상에서 만날 때까지, 그럼 여러분, 잘 지내세요. 빠이!